오늘은 부득이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. 어제 밤새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. 이동 거리는 약 2km가량 되고요. 상류 지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이곳은 작년에 라이브 1주년 기념으로 1회 한 곳이기도 하고요. 오늘 포함해서 총 6회 출전한 곳입니다. 이민년 첫 마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지켜봐 주시고요. 힘차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저도 그런 의미에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. 화이팅! 오늘의 미끼 운영은 미꾸라지와 말린 중화새우입니다. 천평채비는 미꾸라지, 반주동 외반으로는 중화새우입니다. 8:8 비율로 써보겠습니다. 방금 수원 체크를 해봤는데요. 어제보다
더 차가운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4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7시 10분경에 서천에 거주 중인 지인께서 짬낚시 장을 하고 오셨는데요. 여기서 200m 지점에 배를 편성하셨습니다. 낚싯대는 5대 핏이고요. 미끼는 청재령이를 사용하신답니다. 와, 매기 한 수였습니다. 아, 매기 한 50급 되겠는데요. 야, 비록 장은 아니지만 올해 첫 마수 왕매기로 했습니다. 아, 축하해 주십시오. 비록 장은 아니지만 2년 들어서 첫 손맛을 남겨준 녀석입니다. 자, 자연으로 방생하겠습니다. 8시 20분경에 첫 입질이 왔는데요. 기다리던 장어는 아니지만 이미 연들어서 첫 마수를 했습니다. 왕매기 45급에서 50급 정도 되겠습니다. 축하하십시오. 8시 20분경에 미꾸라지 먹고 나온 왕내기 45급 판서하고 지금까지 전혀 입질이었습니다. 간간이 잡어는 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포근한 관계로 인해서 11시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